10월 21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과 경기,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환경부는 해법 마련에 고심입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금품수수와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수년간 교육을 받아온 이수자들의 자격을 당사자들도 모르게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감독할 시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의 행정난맥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추홀구 형제를 비롯한 중증 화상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주로 도정과 관계없는 현안과 개인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 중인 경기 지역 의료 인력을 상대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도내 24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 5,800여 명입니다. 안성시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용수를 공급하는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38%가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라돈이 검출돼 임시 폐쇄된 3개 시설도 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핵심 산업도시 안산. 오랜 시간 생명을 품어온 자연과 활력 넘치는 다양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안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행복한 재발견. 무한히 샘솟는 행복한 안산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다와 바람이 빚어내는 정교한 파도, 파도와 사람이 펼쳐내는 특별한 문화, 대한민국 서해의 가능성. 그곳에 태양을 닮은 해변의 열정을 더해 해양 레저 문화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해양 레저의 큰 물결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형이 걱정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당신 돈, 당신 돈이잖아. 한 번에 계획적 쉽게 가자고요. 우리도 목돈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 자산 마련을 위한 맞춤 계획. 마이 자산 목돈 마련 플랜. 내 돈 관리의 끝판왕. 신한솔.